네, 시장의 뜨거운 뉴스들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진해온 산업은행이 합병 절차 무산을 전제로 제3자 매각 등 대안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최근 3일 회계법인의 아시아나항공 안정화 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는데 산업은행은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서 3일 회계법인이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은 아시아나항공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항공시장 변화에 대비해 자금 수지 점검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해당 용역은 제3자 매각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외 경쟁 당국의 협의 중인 시정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영향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의 2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람코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8% 감소한 300억 달러 정도에 그쳤는데요. 아람코는 국제 유가 하락과 화학 제품 정제 마진 감소로 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포함한 산유국 모임인 OPEC 플러스를 통한 감산 조치에도 지난 분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에 머물면서 지난해 기록한 484억 달러 순이익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사측은 실적 발표와 함께 약 195억 달러의 배당금을 결정하고 내년까지 성과 연계형 배당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유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글로벌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미국 달러로 지원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합니다. 페이팔은 페이팔 USD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간밤에 밝혔는데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던 담당했던 팍소스가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되고 달러 예금과 단기 국채 그리고 현금성 자산 모두 다 담보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핀테크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페이팔의 최고 경영자인 댄 슐만은 디지털 통화의 경우에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와 쉽게 연결되는 안정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면서 교두보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CJ제일제당 소식인데요. CJ제일제당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이 7조 2,1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445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31% 넘게 줄었는데요.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했지만요.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더불어서 계열사인 CJ바이오사이언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함께 공시를 했는데요. 출자 주식수는 170만 3,198주로 신주 배정 물량의 120%를 초과 청약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J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최대 주주의 책임 경영 차원에서 실시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관련 역량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